개인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지키다 진행의 이소미 기자입니다. 오늘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실 김진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BNTV에서 김진환 변호사님과 함께 선정해본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 탑10 가운데 교훈점 가진 사건 탑 5 저희가 꼽아서 하나씩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요. 전 국민의 70% 이상의 정보가 유출됐던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2011년에 SK컴즈라는 회사가 운영하던 포털 서비스인 네이트와 초기 SNS 역할을 하던 싸이월드 서비스의 회원들 약 3,5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서 도난당한 아주 대규모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전 국민의 70%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었던 셈이고요. 워낙 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다 보니까 이 사건의 민사소송을 담당할 이해관계가 없는 판사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판사분들도 다 이제 대부분 유출 사건의 피해자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사건은 SK컴즈 측 시스템이 바로 뚫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이제 파일 압축 툴 제공 회사의 서버가 1차적으로 해커에 의해서 침입당한 다음에 그 파일 압축 툴을 사용하던 SK컴즈 측 컴퓨터가 연이어서 해킹당하게 되는 이제 특이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 침입 경로나 방법 등에 비추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해커가 침입한 것이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유출 범위가 전 국민의 70%나 되다 보니까 사실 당시에 네.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이나 뭐 연예인 같은 이런 유명 인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소송 규모도 상당했을 것 같고요. 좀 이후의 상황은 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우리 사회는 이제 엄청난 혼란에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당시 SK컴즈가 운영하던 싸이월드라는 서비스가 너무나 이제 보편화되었고 애용되는 그런 서비스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유출로 인하여 체감하는 충격은 이제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전국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제 각종 소송들이 본물 터지듯 제기되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재판부가 변호사 한 분이 제기한 소송에서 SK컴즈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최초로 선고되어서 일간지 일면에 게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당 100만 원이면 총 30조 원이라는 이제 배상 규모에 이른다는 센세이션 보도들이 계속해서 잇따랐고요. 그만큼 더욱 많은 소송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일부 내려지기도 하고 피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학업심의 판결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이제 엇갈렸고요. 2심에서는 모든 판결들이 이제 원고 패소로 최종 정리되었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그러한 2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원고 청구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판결 과정에서도 너무 많은 굴곡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로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뭐 대구지방법원이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물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사료되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이 사건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대법원이 당시 내린 판결 중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시 규정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로서는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또 사회 통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제 판단한 대목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전에 옥션 개인정보 유출권에서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고시 규정을 사업자가 모두 준수한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적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만큼은 사업자가 고시 준수 이외에도 사회적인 관점에서 기대 가능한 수준의 보호조치까지도 취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으로 이제 그렇게 선회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로서는 법령이나 고시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요. 비록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보호조치라면 적극적으로 알아서 이제 취해야만 하는 그래야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당시에 네. 그 해당 직원들이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그 업데이트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또 관리자 계정까지 탈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사용하던 프로그램 버전이 기업용이 아니라 가정용이었더라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책임 소재가 뭐 전혀 없다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대법원이 이 SK컴즈가 이 사회통념적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한 건 좀 어떤 이유에 있었을까요? 당시 SK컴즈 소속 직원인 개인정보 취급자가 업무를 보다가 퇴근하면서 이제 미처 PC를 끄지 않고 퇴근을 했는데 해커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로그인되어 연결되어 있던 이 PC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가져갔거든요. 대법원은 퇴근 등을 통해 PC가 일정 시간 이상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서버로부터 로그아웃되도록 하는 보호조치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고시에는 없지만 네.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고시가 개정되어서 자동 로그아웃 기능이 고시 내용에 추가되긴 했지만 그 사건 당시에는 자동 로그아웃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한편 대법원은 SK컴즈에게 자동 로그아웃이라는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긴 하지만 당시 해커가 이미 해당 PC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자동 로그아웃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해커는 다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 로그아웃이라는 보호 조치 미흡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는 인과관계, 법률적 의미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서 최종적으로는 정부 주체인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해킹 유출 사고가 어떤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게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 같네요. 네, SK컴즈 사건 이후에 최소한의 조치 기준도 상향했다는 점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개인정보 지키다 코너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BNTV 소통창구 열어두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꼭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 보안@보안뉴스.com 또는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지키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주신 김진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